하이, 하이 안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안드레 어머니. 기대도 못했는데 대접이 용숭합니다. What is this? This is the head pan every time when we have visitors or new friend. Yeah. And then we welcome them with flowers. Or, yeah. So you are okay, so we welcome you. Yes, okay. 여기 방문객에게 이게 아마 꽃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가지고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Okay. Yeah. 이 집에는 모두 두 가족이 사는데요. 안드레 가족과 그 이모네 가족입니다. What is the picture? That's my dad. He already passed away. And that's my mother there. Mother? Yeah. 이 마을엔 아직 모계사의 풍습이 남아있어 어머니를 중심으로 가족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이 집 가장도 두 자매입니다. 부엌에선 벌써 식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코코넛은 정말 버릴 게 없는 식재료인 게 과즙은 물론이고 안에 속살도 이렇게 잘게 긁어내 요리에 쓴다고 합니다. 오케이. 아까 하는 거 보니까 저도 뭐 시골에서 살아서 이런 정도는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누아투에서는 식사 준비에 참 많은 시간과 공이 들어갑니다. Let's see. Yeah. Keep going. Keep going. 버려지는 것 없이 알뜰하게 긁어내고 나서야 안드레 어머니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오. Oh, look. Okay. 아까 코코넛을 이렇게 그 잘랐을 때 나왔던 물도 그대로 여기다 전 담고 그리고 코코넛을 갈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꼭 우리 반주하는 것처럼 일단 지금 그렇게 그 상태입니다. We'll move to that side. 응? And then we'll show you how to make 심보로. 심보로. 심보로 주 재료 중 하나는 얌. 얌은 이곳 사람들 주식으로 우리로 말하자면 쌀과 비슷합니다. 얌을 갈면 이렇게 걸쭉한 반죽 형태가 되는데요. And then you mix them all up. 요리를 하는 이는 안드레 이모.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도우며 요리를 배웠습니다. Mi carrello mami per me e cocco me lo per me mi fai. You very cocco, so you champion. Yes, me Adam Smolico. So before me cocco, me want to test for coconut inside the simboro. So now, pa mi holam coconut now. 얌과 나뭇잎 그리고 코코넛 재료는 모두 집 근처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걸 화덕에다 넣고 찌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It's finished. When it's finished now, now it's ready to cook. 이렇게 산토식 한 상이 멋들어지게 차려집니다. 우와. 그야말로 열대 분위기가 물씬 나는 밥상입니다. 갓 딴 신선한 과일에 밭에서 금방 캐온 채소, 여기에 심보로가 곁들여집니다. 약간 고소한 냄새가 나요?
음료는 당연히 코코넛이겠죠? 심보로야. Yeah, 원 재료 맛과 향이 그대로 느껴지는 약간은 심심한 요리입니다. 점심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드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요. 이게 따가지고 와서 갈고 준비하고 그래서 이게 정말 그 슬로우푸드 몸에 제일 좋은 그런 음식이 아닌가 주민들한테. 바누아투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행복할까? 이 질문은 이번 여행의 화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산토 여행을 하면서 그 답을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자연과 공명하며 자연의 한 부분으로 살아가는 일. 그런 삶의 방식은 한없이 자연스럽고 또 편안해 보였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You're welcome. Anytime you're welcome. Anytime you can come over to us. We will be waiting. Really? Yeah. Okay, thank you. 따따 따따. 해요. 따따. 아름다운 자연과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그 땅에 넘쳐나는 생명의 기운. 저는 산토를 그렇게 기억할 것 같습니다.